속 터져도 내 자식, 욱하는 엄마, 멀어지는 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전달해라, 감정이 아니고.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엄마의 그 감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린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잘못될까 봐 걱정된다. 근데 이 진심을 이렇게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애들도 알아요. 자기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거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네. 다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 너무 강조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high emotional express라고 말하는데요. 네. 감정적인 표현이 너무 높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러면 엄마도 그럼요. 그러면 얘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얘랑 자기 부모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도 네. 하고요. 어쩔 때는 좀 뼈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난 정말 의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런 면은 당신이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부모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떨 때 막 우는 부모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쁜 부모가 아니라 도움이 안 되십니다. 이 면만큼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자기를 좀 인정하고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바뀌질 않아요. 인정해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네. 제대로 이해해야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를 좀 인정해야 되는데요. 대화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이가 아이한테 이제 치우라고 한다고요. 너 방 좀 치워야 이게 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래요. 엄마도 가끔 어지르잖아. 봐봐 엄마 싱크대에 엄청 어지러웠어. 이러면 할 말 없죠. 그거를 인정하세요. 그래 나도 그런 면이 있는데 나는 너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보다는 엄마보다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나도 고칠게. 이래야 되는데. 네, 되게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엄마도 어지르냐라 그럼 야 너하고 엄마가 똑같냐? 맞아.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누가 너를 봤냐? 내지는 내가 그래 너 걷어 먹이려고 이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서 지금 이렇게 하는 너 그런 말을 하는 게 너 말이나 돼? 아니 왜 애를 붙잡고 신사한탄을 하고 있냐고 지금. 그러시지 말고 자기를 좀 인정하세요. 그래 나도 좀 그런 면이 있지 네. 이렇게 한다든가 네. 그리고 아이도 좀 인정을 해주세요 네. 얘가 어제는 치웠거든요 1년 365일 중에 딱 한 며칠 치우는 네. 날이에요 그러면 어젠 치웠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네가 언제 어쩌다 한번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인정해주세요 그래 어젠 치웠지 엄마 되게 좋더라 그러니까 너 하면 잘하더라 계속 그렇게 좀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어쩌다 가뭄에 콩나들 아이고 뭐 이런 말 하시지 말라는 네네. 얘기죠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상대방의 잘못을 너무 지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적은 이게 지적하지 않고 잘 비판해주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늘 감정이 너무 많이 섞이기 때문에 네. 서양 아이들은 대체로 네. 이론적으로 만 나이로 10살이 되면 이 비판을 좀 받아들인대요. 넌 이게 문제야. 그럼 아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인데 우리는 왜 나만 미워하시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할 때 너무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죠. 나의 감정을 너무 많이 쏟아부으니까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죠. 우리 일면 빈정이 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커버리면 꽤 나이가 들어서도 상사가 넌 이건 잘못해갖고 왔어. 그러면 아이 다시 해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나만 네. 미워하세요? 내지는 내 일이 안 맞나 봐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죠. 하 네가 이 일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면이 좀 있어요. 근데 너무 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늘 느끼는 거지만 항상 네. 솔루션의 큰 몫은 엄마한테 그 열쇠가 쥐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나요? 엄마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왜 나만 고쳐야 되나요? 그렇죠. 내가 먼저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시는데 먼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아이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동급이 아니에요. 네. 어린아이는 어려서 그렇고요. 청소년도 아직 다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어른인 우리, 네. 좀 더 큰 우리, 조절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네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정한 어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저 참 어린을 갖다가 10번씩 새기고 20번씩 새기고 내가 참아야 돼. 호흡 있죠, 우리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자꾸 사고 치고 네. 뭐 그러면 아빠로서 진짜 화가 나가지고 올라오죠. 진짜 훅 올라와서 꿀밤이나 때리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이 가끔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해요. 근데
대화의 가장 기본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거예요. 설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냥 인정이나 공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셔도 되거든요. 진짜 무섭네요. 멍 때리고? 아니 멍을 때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늘 경청해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면 되거든요. 뭐 그렇지 뭐 아,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가만히 듣고 다 끝난 다음에 다 들었어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늘 강조하는 게요.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부정적 감정을 수용받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화를 내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했을 때 좀 진정하렴 이래야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되려주고 말로 받잖아요. 이게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 부모가 세상의 창인데 이게 세상을 부모를 통해 바라보는데 나를 낳아주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내가 내는 격분을 잘 수용해주지 못한다면 수용이고 그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화났다는 거 내가 좀 알겠니 진정을 좀 하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공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경험한 아이들은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와도 편안하게 감정을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구 이러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격분을 이게 굉장히 부정적 감정이잖아요. 이걸 부모가 잘 스펀지처럼 잘 흡수를 하고 좀 가만히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정말 어렵다. 그 누울 곳을 벗고 다리를 뻗는다고 아이들이 한 번쯤은 왜 내가 여기는 이쯤에서는 내가 한 번쯤 좀 싫은 마음을 얘기해도 나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듬직한 부모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수용받지 못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내 들어줄게. 근데 너무 화내면 너 건강에 해로워. 그냥 좀 진정해봐. 그리고 얘기해. 내가 들어주마. 끝까지 들어볼게. 이렇게 해야지 애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머리 없이 부모한테 이게 뭐 너 인간이 먼저 되나 보다. 학원 다 그만둬. 뭐 인간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이걸 좀 아시라는 거죠. 옛날 생각나는데 진짜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대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싸우다가 제가 이제 뭐 책을 집어던 적 잘못했네. 잘못을 했네. 바로 수세미가 저 얼굴이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렇게 어머니께서 하셨네요. 따가웠다.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기뻐 이렇게 됐나 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지금 다 웬만큼 다 이해가 됐고 공감도 됐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실생활에 다시 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게 잘 안 되네. 막상 다가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천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들으시면 너무 언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건 아직 잘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다? 어렴풋이 아는 거죠. 정말 제대로 알면 이게 생활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내가 잔소리가 많아 이 정도에 끝나지 마시고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할 때 요즘에 다 녹음 기능 되잖아요. 휴대전화기. 녹음을 한번 해서 조용할 때 들어보세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말투는 어떻고 나의 그 톤은 어떤지를 들어보시면 내가 진짜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는구나.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겠다. 이걸 좀 깨달으시는 건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제대로 해라. 나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라. 실천적으로 바뀌시려면 개념도 생겨야 되지만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도 아픈 매가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될 때는요. 그만하세요. 저는 그냥 중단하라고 해요. 다음에 얘기하자. 오늘은 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도 좀 생각해보렴. 이렇게 하고 그냥 중단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우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말을 하느니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고 그냥 좋게 그냥 그만하자. 그만하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중단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화를 중단했어요. 중단한 것까진 좋아. 근데 방에 들어가서 한 3분 있다가 갑자기 문 열고 나오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내가 엄마가 이렇게 참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 근데 하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다
방문을 닫고 내가 들어가는 걸로. 아, 아니, 저기, 내가 사라지는 걸로. 내가 사라지는 걸로. 미나이 별님이 네. 오늘 녹음 들어갑니다. 했잖아요. 네. 아, 진짜 우리가 녹음 한번 해봅시다. 김지영님, 녹음은 안 해도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녹음 해봅시다. 네, 자영님 뿐만이 아니라 녹음은 안 해도 저도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 저처럼 또 말이 이렇게 따박따박 끊어지는 사람이 네. 따박따박 얘한테 얘기를 하면 마치 얼마나 따지듯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네.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엄마 근데 이제 그만 얘기하면 안 돼. 애가 우죽하면 이제 그만 얘기하면 안 돼. 네. 네. 자, 저희가요 실시간 투표 진행했죠. 과연 나는 어떤 잔소리 유형일까요? 네. 라고 여러분께 여쭤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형과 또 협박형, 설교형, 무시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난 골고루 돼 있을 것 같아. 그러게, 오늘은 좀 박빙일 것 같은데요. 예. 진짜 그렇네요. 오늘 한 45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네. 191분이 부정형. 부정형. 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두 번째 협박형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 네. 설교형도 사실은 애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맞아요. 빨리 끝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1번, 2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설교는 늘 길게 되더라고요. 아니, 아까 그렇죠. 내가 이거 투표할 때, 네. 너무 좀 감정을 좀. 그 격하게 싫었나? 네. 아, 그래서 이렇게 1, 2번으로 갔나? 네, 그러실 수도 있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솔직한 대답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몸 살살 살이시면서 협박형이 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대화법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존중과 경청, 그리고 공감. 네. 도저히 안 될 때는 차라리 그냥 대화를 중단하고 네. 방으로 들어가자.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방송 보시면서 저희한테 문자를 또 남겨주셨다는데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아, 어머님께서? 이문정님이. 네. 우리 이지인님께서 읽어주세요. 제 행동에 대해 콕콕 찍어줘서 무서웠어요. 저 무시형에 가까운 것 같아. 오늘 잔소리 녹음해서 실천 해볼게요. 아유, 네. 네네. 어머니 근데 야,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오늘 아까는 지금 콕콕 찔러서 무섭다고 하셨어요. 네. 무서운 사람 아닌데. 진짜 아, 근데 맞아으니까 네. 방송하면서 오늘쌤 얘기 들어보면 네. 깜짝 놀라요. 왜냐면 전화 통화만으로 고민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데 그쵸. 그거를 정말 쪽집게처럼 꾹꾹 집어내니까 아니 또 닭살이 나요. 또 닭살이 돋아요. 원래 닭살은 아닌 거죠? 아니요. 여긴 괜찮잖아요. 아니 어떨 때 보면 관상도 보시는 건 아닌가요? 어머니 딱 관상만 봐도 이렇게 저는 과학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네. 댓글을 보니까요. 어떤 어머니가 그러면 그 격분하는 아이의 감정을 늘 참아줘야 네. 하나요? 이렇게 쓰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15초가 중요해요. 15초. 어른이든 아이든요. 우악 할 때는 이게 한 10초에서 15초거든요. 그때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네. 잘했다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스펀지처럼 조금 이렇게 약간 쿨링 시킨다고 네. 하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수긍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화날 때가 있겠지. 그치. 지금 화난 건 알겠어. 이 정도의 마음으로 수긍해 주신 다음에 네. 아이가 진정이 되면 얘기하셔야 해요. 네,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그걸로 끝을 내시면 안 돼요. 진정된 다음에 네. 얘기하라는 거지. 그렇죠. 진정된 다음에 너무 화를 내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말하는 것도 연습해봐. 네. 화를 낼 때 내야 돼. 적당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애를 내버려 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베베콩님이 네. 지금 미처 지나갔는데요. 오늘 방송은 아이들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필요한 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정말 이 가족관계 모두 다 함께 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부터도 진짜 참을 수 있는 방법 또 얘기 잘 들어주고 네. 공감해주는 방법 함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참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욱하는 우리 엄마들이 많이 좀 깨닫는 시간과 더불어서 네. 엄마들도 좀 저희가 좀 많이 좀 안아드렸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엄마도 네. 욱할 수 있죠. 네. 자,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눈 댓글창 닫아볼게요. 다쳐라 댓글. 아~ 자, 저희 라이브 토크 부모는요. 월, 화, 수요일 아침 9시 40분부터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어머님도 정말 감사드려요. 네,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방송 끝나면 오늘 댓글은 제가 다 읽어보려고요. 네. 오늘 진짜로 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네. 다 읽어볼 거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고민 네. 있으시면 네. 주저하시지 마시고 EBS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그래요. 부모 게시판에 남김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내일
내일은 특강 부모 필살기가 방송되는 날인데요. 학벌 사회는 끝, 미래 인재의 조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강사분이 나오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 나눠주실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본방사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방학이라서 많이들 바쁘시잖아요. 네. 지금 종철 씨가 우리의 이 방송이 꿀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꿀! 꿀! 저희는 정말 이 시청자 댓글부터 시작해서 그럼. 방송 원고 하나하나 네. 한자까지 꿀입니다. 꿀! 예. 꿀! 예. 우리는 자파꿀이면 댓글은 토종꿀! 토종꿀! 자, 내일도 토종꿀 놓치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키워드를 잘했네.